3월 8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메가바이트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사람의 감정이란 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. 어제까지만 해도 바닥을 기던 마음의 상태가 하루아침에 멀쩡해지다니. 기분은 좋아서 웃음이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다. 내 존재의 가벼움을 여실히 느낀다. 내 생각의 가벼움도. 자신에 대해 알아감은 성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테니 이것도 일종의 성장이라고 봐도 될까? 가끔 잠들기 전 내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읽고 난다. 이젠 수가 제법 많아져 다 읽진 못하고 몇 개씩 읽는데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. 내가 이런 생각도 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한다. 과연 내 유튜브도 나중에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어제나 그저께 같은 것들. 한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지내는지에 초점을 두고 보면 제법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부끄럽다. 앞으로도 안 보겠지. 3월 8일 맑다. 생일을 맞이한 당신 기분 좋은 날이길 생일 축하합니다. 끝.